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14시간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2007년 대선 당시 불법 다금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이상득 전 의원이 검찰 출석 14시간 만에 청사에서 나옵니다. 피곤한 듯 두 눈은 질끈 감았고 휠체어가 흔들리자 괴로운 표정을 짓습니다. 지난 1월 검찰 조사에선 건강상의 이유로 4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당시엔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만 간략히 밝혔지만 어제는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검찰은 앞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압수수색해 이 전 의원에게 8억 원을,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에게 14억 5천만 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메모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2007년 대선 당시 이 전 의원이 측근들에게 돈을 받아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이 전 의원에게 경위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11년 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달 14일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서 이 전 의원의 불법 금품 수수 의혹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